죽어 희망 없는 이들과 함께 버려진 아직 이파리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장미 한 송이를 나는 장미를 가져다가 내 방의 창가에 놓아두었어. 오후 내내 나무들이 아이들로 가득 차 있을 때도 그 모든 날들을 혼자 놀기만 했던 그 아이를 위해 나는 비에 젖은 아버지를 기억한다. 그리고 코끝에는 감미로우나 혀끝에는 쓰디쓴 꽃이야. 죽어가는 것들 가운데 너와 내가 있다.